저희 아버지가 공연을 처음으로 보러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가지고 사랑합니다. 우리 저희 아버지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어제 오셨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와 계신데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SF9 멤버들의 부모님들 낳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이게 노래와 또 섞이니까 감동이 배가 되는데, 자, 너무너무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3층 여러분 잘 보셨어요? 네, 돌아가실 때 꼭 조심히 가시고요. 저희는 또 웃으면서 봅시다. 인성씨도, 네, 인성씨도 일단 뭐 그래도 오늘 단체 사진이라도 하나 찍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한번 찍어야죠. 오늘도 찍어야지. 좋은 위치에서 한번 울면 안 돼. 울지마. 사진 찍자. 오늘은 오늘밖에 없는 거니까 오늘의 추억을 소중하게 남겨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잘 담아주세요. 이거 네, 저희한테도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순간들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너무 슬프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담아주세요. 그게 제일 좋고 예쁜 것 같아요. 공연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SF9 100년으로 저는 계속 갈 겁니다. 영빈이 형이랑 인성이 형이 여러분 그 네 잘 저희가 또 만들도록 하고 싶고 판타지가 웃는 걸 보니까 괜히 막 좀 반복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영빈이 형이랑 인성이 형이랑 같이 잘 시간 보내고 그리고 SF9은 또 남은 멤버들 잘 활동하고 판타지들이랑 잘 놀다가 그러고 네 그럼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아, 나 오늘 그거 해야 되는데 태양이 춤. 아 진짜 할까요? 아, 나는 그거 해야 되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되니까 아니 우울하게 끝낼 수 없잖아요. 아빠 춤출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춤으로 끝냅시다. 우울하게 끝낼 수 없어요. 그래, 이거 하고 끝내자. 아니 지금 그 다 잘 물건만 보시면 그렇게 되는 거 아시죠? 잘 보일 사주셔서 부단히 예쁘다. 그래요. 예. 빨리 노래 틀어주세요. 빨리 우리 가구역 어디에요? 가구역. 첫쪽입니다. 첫쪽. 가구역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신 분?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운데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야, 추진력 대박이다, 나. 네, 한번 노래 줄 수 있죠? 딱 그 부분만. 국민 MC. 우울하게 끝낼 수는 없어. 그, 노래 줄 수 있나요? 네, 노래 해주세요! 네. 누구요? 아니요. 지금 다 자신 있으시면 나오시면 돼요. 어디 계세요? 하시면 돼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뭐야? 끝까지. 오케이. 뭔가 눈에 뭔가 도끼가 쓰죠, 여러분. 끝까지
잠깐만. 표정하게. 나는 좀 더 진취적으로 할 수 있다, 나는. 네. 여러분, 시작이 보다 다 할 수 있어요. 마무리를 하는 게 있다. 중요합니다. 여기 되게 맞으세요. 네네. 그러면 손 드신 분 다 일어나 볼까요? 다 일어나 보세요. 여기 일어나 보세요. 단체 한번 다 같이 하면 재밌겠다. 네. 네, 다. 일어나시고. 주호 아버지 일어나세요.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계십니까, 여기? 주호 아버지. 야, 형남아, 일어나라. 나 주호 아버지 어디 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 현남이 있거든요. 우리 아빠 어디였어 근데? 진짜 안 보여서 그래. 저도 사실 아직 저희 부모님 못 찾았어요. 지금 어디 계시는데? 우리 아빠 저기 있어요. 어디 계시나요? 저기 제 손 가리키는 대로 해서. 네. 우리 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아버지 잠깐 일어나세요. 여러분 상상 안 돼요. 자, 음악 들으시고 아빠 춤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아니 이게 대박.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그만하세요. 좋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깔끔하게 네. 인성 영빈 춤 보고 이거 춤 맞춰서 보고 저희 갈게요. 네. 인성 영빈 한번 보여주세요. 무슨 춤을 춰? 자, 여기 노래 다 필 보여주세요. 그럼 한번 갑시다. 아, 그 제가 가운데 딱 자리 우리 비켜주자. 진짜 그동안의 그 오명을 탈피하겠습니다. 근데 둘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정말 마지막 무대인 거야. 바로 합니다. 대충 밖에서 또 합니다. 잠시가 아니야. 이거야 마지막. 오 예스. 오! 이게 뭐 흑과 백이야? 너무 신세계 아니야? 좋아. 야, 이 합보소. 아니, 구성년생들 합보소. 아니, 뭐야. 근데, 잠시만요. 이거 제가 뭐 스탠드업 코미디언 나니까 어떻게 살립니까, 이거를. 근데 이상한 분은 얘기하잖아. 어떻게 살립니까? 나이 들면 자기랑 스탠드업 코미디 같이 하자고. 네,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꿈입니다. 아니, 근데 형이랑 방금 뭐 있었어요? 이게 뭐 있었어요? 네, 뭐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 가요? 나는 이게 멋있어요. 나는 오늘 내가 애교하고 이거 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 오늘 형날이야, 형날. 아, 네, 여러분 진짜 이제 여러분 가셔야 되니까 저희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인사할까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잊지 못할 또 추억 남겨주셔서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SF9, 영원한 판타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돌아서 이제 하나 돌아서. 네, 했잖아. 어제 우리 꼬여가지고. 네, 판타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아, 우리 영빈이 형이랑 인성이 형 안아주자. 역시 햄버거로 안아줬어. 한 명의 척추가 나갈 거예요. 와, 고마워. 일단 들어가자. 이 대열을 잠시해. 이 안녕. 우리는 언제나 애기들이야. 40살이 돼도 애기야. 난 신생아실 들어갈 거야. 흥해. 이거 무한도전에서 봤던 거 같아. 판타지가 진짜 너무 좋아. 우리 애기야. 마이크. 또 누가 났어? 손 놓으면 안 돼. 안녕. 안녕. 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또 봐요, 그만. 네, 사랑합니다. 최고. 엄마 사랑해. 또 콘서트에서 보자!